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이틀 뒤면은 2022년도 끝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어떤 것은 버리고 가게 되고 어떤 것은 또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이 밀덕계에서는 되게 빈티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AH나 뭐 마리논 무장형을 사느니 차라리 코브라를 갖다가 재생해가지고 쓰자는 정신나간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판국입니다. 근데 지금 코브라는 이미 고인이 되신 상태거든요. 근데 왜 고인이 된 걸까? 지금부터 코브라의 암담한 실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H-1 코브라가 어떤 물건이냐면은 원래 UH-1 휴이 수송헬기의 파생형으로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수송헬기들이 헬기 강습 작전을 펼칠 때 상륙지에서 대공포나 중기관총을 가지고 저항하는 적들을 갖다 쓸어버리고 상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로켓탄과 고속유탄 기관포 혹은 기관포를 가지고 상륙 지역을 제압할 그리고 수송헬기들을 엄호할 건십으로서 개발된 게 바로 AH-1 코브라 공격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엄청 좋은 거야. 다목적으로 좀 써먹으려고 여기다가 호우 대전차 미사일 조준 장비와 미사일을 인티해가지고 탱크 킬러로 전직해서 다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갑 전력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죠. 소련의 기갑 전력이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그 기갑 웨이브를 공격 헬기들로 분쇄하려고 한 거죠. 우리 군이 보유한 AH-1SF 공격 헬기는 198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6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야간전에 대응이 가능하게끔 열상 장비를 달고 있고요. 사거리 3.7km의 호우2A 대전차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우2A 대전차 미사일은 관통력 900mm짜리 탠덤 탄두가 달린 아주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이죠. 탠덤 탄두는 적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의 폭발력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달아놓은 폭발 반응 장갑을 한 번 뚫고 두 번 터져주는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존재입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을 8발 장착할 수 있고요. 2.75인치 무유도 로켓탄을 3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197 20mm 게틀링 기관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뭐 M61처럼 엄청 연사력이 빠른 건 아니고 통신의 3개로 줄인 경량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연사력은 분당 750발로 낮춰졌습니다. 이게 당시 나올 때는 코브라 한 대가 추격하면 탱크 8대를 부술 수 있다고 광고를 해댔고 실제로도 굉장히 강력한 공격 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코브라의 가치는 북한이 자동화된 근거리 야전 방공 시스템들을 많이 배치한 1990년대에 와서는 가치가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코브라가 달고 있는 토우2A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시선 지령 유도 방식, 즉 사수가 계속해서 적기를 물고 얘 쪽으로 조준을 유지해줘야만 그 방향에 가서 뻥 맞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3.7km 기준으로 발사에서 명중까지 15초 정도가 걸립니다. 미사일 속도가 느려가지고 여기다가 표적 획득 그리고 교전 결심까지 합하면 30초 이상이 소요가 되겠죠. 그동안 호버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헬기가 그 자리에서 계속 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정찰 헬기랑 전술 데이터 링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쏘고 바로 도망갈 수 있는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망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동하면서 쏠 수 있는 무빙샷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제한적이고 센서가 표적과 미사일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불발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은 30초가 넘는 시간 동안 호버링을 하면서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나잡아줍쇼거든. 정지 상태로 있는 표적은 현대적인 야전 방공 체계에게 거의 훈련용 표적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맞추기 쉬운 표적입니다. 게다가 코브라의 유효사거리인 3.7km까지 팔이 닿는 북한군의 야전방공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30mm 대공포를 쏴도 되고 아니면 57mm 대공포를 쏴도 되고 대공미사일 쪽으로 가면은 야전방공미사일인 스트렐라 시리즈가 있죠. 북한군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화승총 휴대용 대공미사일에도 사거리가 닿습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 코브라를 전시에 투입한다는 것은 높은 손실률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육군도 이 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이 코브라에게다가 헬파이 를 인티하려고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4년에 북한이 땡치리 전차를 도입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왔어요. 뭐 나중에는 설레발로 밝혀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뭐 T-72 우리가 못 잡느냐 해가지고 전차는 K-1 전차 개량해가지고 K-1A1을 새로 개발했고 펜저 3 도입하고 토우2A 도입하고 토우2 도입하고 난리 났었거든. 이때 육군도 당연히 코브라에다가 헬파이어를 달아주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 그래서 벨사로 돈 싸들고 달려가지고 이거 헬파이어 좀 달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개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듣고 나왔어요. 왜냐? 코브라는 두 가지 테크트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단발 코브라 테크트리랑요. 두 번째는 쌍발 코브라 테크트리입니다. 쌍발 코브라 테크트리는 엔진이 두 개 달려있고 체급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슈퍼 코브라로 손쉽게 개조가 가능했고 또 그 이후에는 슈퍼 코브라가 바이퍼로 또 손쉽게 개조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단발 코브라는 엔진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추력을 아무리 늘려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체급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확
확장성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얼마 개량되지 못하고 킥해봐야 열상 장비 달아주는 정도로 끝났고, 단발코브라는 그 이후로는 개보가 끊기게 됩니다. 더 이상 개량을 해줘도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딸리고 체급이 작다 보니까 무거운 헬파이어 미사일을 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체에 한해가지고 열상 장비를 달아주고 4-2A만 인티해가지고 사용을 했죠. 뭐 최근 들어서는 코브라의 엔진을 T700 계열 엔진으로 환장을 하고, 여기에 적전차의 상부 장갑을 노릴 수도 있는 4-2B를 달아줘가지고 개량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개량하려면은 좋게 8천억 원에서 1조 원은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면은 아파치 가디언이 20대가 나오는 돈인데 육군이 미쳤다고 여기에 돈을 쓸까? 그렇다면 개량은 일단 우리가 가진 코브라들이 전부 다 단발 코브라니까 다 물 건너 갔습니다. 물론 우리도 쌍발 코브라를 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1976년에 쌍발 코브라 8대를 도입해가지고 굴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줄 시점에는 이게 수명 연한이 10년밖에 안 남은데다가 기체도 8대밖에 없다 보니까 비용 대 효율이 안 나와서 그냥 쓰다가 퇴역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90년대 육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럼 단발 코브라 70대랑 아파치 70대를 도입해가지고 하이로우 개념으로 140대를 굴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IMF로 인해가지고 무너졌거든. 그래서 쌍발 코브라는 대체 없이 퇴역을 해버렸고 지금 단발 코브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파치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좀 상황이 나아진 편인데요.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발 코브라의 상황은 어떨까? 한번 알아봅시다. 뭐 일단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코브라는 198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기대 수명인 30년을 넘은 상태입니다. 뭐 물론 핵이라는 물건 자체도 그렇고 무기라는 게 한번 사면은 30-40년씩 쓰다 보니까 더 쓸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단발 코브라는 이미 수명 연한이 도래하기 전인 2010년대부터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엔진이 오래되다 보니까 출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코브라는 이미 2010년대부터 호미사일을 네 발만 장착해야만 간신히 이륙하는 물건으로 전락했어요. 8발 다 장착하고 날려면은 연료를 반만 달아야 돼. 그럼 채공 시간이랑 항속 거리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런 똥쓰레기 유지하려고 한 해에 400억, 500억씩 쓰고 있고, 작전 시간보다 정비 시간이 현재 더 긴 와중인데다가 육군 항공대가 현재 쏟아붓고 있는 정비 역량이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해요. 뭐 헬기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2A 수량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게 코브라는 적당히 쓰다가 버릴 심산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더 좋은 공격 헬기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굳이 토2A를 추가 도입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토2A의 수량은 교탄 소모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모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탄이 부족해가지고 일반 지상군의 토중대에서 쓰고 있는 토2의 탄을 빌려와서 코브라가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일부 밀덕들은 단순히 LAH나 마리논 무장형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다 썩어 떨어진 코브라를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정작 LAH가 코브라보다 체급이 약간 더 크고 심지어 엔진은 쌍발이라 가지고 훨씬 더 확장성이 좋다는 거는 자각하지 못한 채 말이죠. 뭐 해병대 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 대신에 코브라를 주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제가 이것도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병대는 육상이 아닌 주로 해상에서 공격 헬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쌍발 엔진을 선호해요. 엔진 하나가 와탱이가 가도 하나는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기지로 귀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 해병대도 쌍발 코브라를 썼었고요. 자, 근데 우리는 단발 코브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발 코브라에 하나밖에 없는 엔진마저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해수를 방지하는 염해 처리도 안 돼 있어가지고 엔진이 고장나거나 혹은 다른 부품이 고장날 가능성도 많은데, 안 그래도 단발 코브라라서 출력이 제한되는데 여기다가 엔진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무장을 반만 탑재하든지 혹은 연료를 반만 탑재하든지 이런 막장 상태인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무장을 달고 적진으로 투입하는 아군을 엄호해야 되잖아요. 그럼 채공 시간이 반토막 나도 문제고 무장량이 반토막 나도 문제 아니야? 야, 이거 사느니 마리논 무장량이 100배 낫겠다. 심지어 무장을 반만 달잖아요? LAH랑 무장 능력에서 차이도 안 나. 그리고 상륙지에 화력을 쏟아부어줘야 되는데 적전차나 적 화점을 한땀한땀 공들여서 제압해줘야 되는 토우미사일로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가 헬파이어 미사일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달아준 거고요. 게다가 그 토우마저 이제는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 해병대에 갖다 주자는 거는 조종사 목숨을 갖다가 바다에 내 던지겠다는 소리야. 게다가 운영유지 측면에서도 볼까요? 이미 육군항공대는 이 코브라의 유지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시간에 비해서 정비시간이 훨씬 길 정도로 정비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기종이에요. 그러면은 돈 많이 들어가고 손 많이 가고 활용도는 별로라는 건데, 안 그래도 돈 없어가지고 허리띠 졸라면은 해병대가 이걸 가져갈까? 즉 구형 코브라를 해병대 보고 상륙 공격 헬기로 쓰라는 거는 개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브라는 고인이 되셨어요. 고브라입니다, 고브라. 이제 그만 보내줍시다. 함과 코브라의 명복을 빕니다.